한투증권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우리 방탄유리 생긴 거 알아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비말 때문에. 네. 아. 박재영님 앞에 저희가 방탄유리를 맞춰서 갖다 놨습니다. 비말도 안 튀고 실탄도 정말 막아주는. 약간 그 라디오 부스나 이런 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하죠. 네. 오늘 시장 좀 간단하게 먼저 좀 정리해 주세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뭐 네. 이게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기존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핫했거든요. 오늘은 코스피가 정말 말 그대로 불을 뿜었습니다. 장중에 막 3% 이상 올랐거든요. 지수가 3% 이상 오르는 게 뭐 최근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를 갖고 코스피가 3%.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막 6%씩 올랐거든요. 최근에 흔하지 않은 광경들이 연출이 되면서 시장은 굉장히 뜨거웠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그렇게 그런 주식들이 오를 만한 호재가? 저도 계속 방송을 이제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계속 물어보죠. 야, 삼성전자 6%씩 왜 오르냐? 네. 하이닉스도 그렇고 오늘 뭐 신한지주가 11% 올랐고 뭐 현대차가 6% 7%씩 막 오르더라고요. 네. 이유를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유를 또 갖다 붙이자라고 보면 오늘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건 또 떨어졌거든요. 예. 이제 경제가 다시 돌아간다. 경제가 다시 재개되면 안 좋았던 것들이 또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 뭐 어제 미국 시장은 중국이 네. 중국이 뭐 미국산 돼도 안 살 것이다, 안 산다, 뭐 구매 중지하라라는 뭐 지령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아니라는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역 전쟁도 뭐 괜찮아질 거고 코로나도 뭐 별일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경제 돌릴 거다라고 하니까 이런 쪽이 좋아질 거야라고 해서 미국도 그런 쪽이 좋았고 네. 뭐 삼성전자도 오늘 오른 이유들 뭐 기사 이런 거 찾아보면 하반기 경제 재개 기대감. 하반기 경제 재개 기대감. 네, 뭐 판매량 증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기대감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삼성전자만 잘 못 오르는 이유가 뭐냐. 네. 우리가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뭐 외국인 매도가 뭐 있었다. 근데 오늘은 오르면서 그 기대감이 드디어 반영되는 거다. 그렇죠.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원래 시장은 그래요? 원래 시장은 그렇죠. 원래 시장은 뭐 1 더하기 1은 이제 뭐 자연과학이나 이런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사회과학이지 않습니까? 예. 삼성전자가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또 과열이 될 수도 있고 이만큼 좋지는 않은데 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뭐 이제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예. 기존에는 아무도 이제 잘 쳐다보지 않던 종목들이 오늘은 드디어 갑작스럽게 잊고 있었는데 하면서 오르기 그렇네요. 시작했습니다. 저 유튜브 채팅창에서는 3프로TV에서 오른다고 하면 이제 다 오른다. 사실 지난주에 금요일인가요? 이베스트의 윤지호 센터장님 나오셔서 포트폴리오를 그냥 삼성전자나 은행주들 중심으로 좀 담아두시면서 중소형주는 조금 줄여가는 것도 권해볼 만합니다. 이 말씀해 주시고 가셨어요. 해안이 있으시네요. 근데 저는 당황스러운 것이 그 해안이 금요일날 방송됐으면 월요일날 왜 반영이 안 되고 화요일날 반영이 안 되고 오늘 수요일날 반영이 되면 이건 어떻게 종잡을 하는 뜻인가. 그러니까 이상하기도 하고 그게 재미있기도 하고 주식시장에서 그게 어려운 거죠. 시간차. 그렇죠? 너무 앞서 나가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센터장님도 항상 반보만 앞서 나가고 싶다 그런 말씀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랐다. 많이 올랐다. 그럼 지수가 많이 올랐겠네요. 네, 코스피는 59포인트 올라서요. 2.87% 상승했습니다. 2147포인트. 예. 거의 코로나 때문에 하락하기 이전 수준 거의 다 올라왔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예. 마이너스 5.9포인트. 그래서 737포인트의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오늘 이러다 보니까 수급이 기존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 오늘은 개인이 무려 1조 3천억 원이나 주식을 팔았거든요.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뭐 연일 매수를 해오다가. 팔렸겠죠? 그렇다라고 봐야죠. 그렇겠죠. 삼성전자가 6%나 올라오니까. 예. 원래 초반에 동학개미 운동은 개인이 시작했잖아요. 네. 개인이 처음부터 삼성전자 막 사 모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는 그닥 안 올랐단 말이에요. 예. 네이버와 카카오가 70% 80% 오를 때 삼성전자는 뭐 거의 못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6%나 오르니까 많이 팔았겠죠. 최근에 개인들이 네이버 카카오를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는 좀 조정을 받았고 네. 삼성전자 오르니까 약간의 뭐 손바뀜 이런 현상이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3,500억 순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은 950억 팔았고요. 기관이 2,200억 팔았습니다. 으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1조 1,000억이나 샀는데 사실 기관은 그렇게 돈이 많은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펀드에서는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개인이 주식을 사는 것은 직접 투자지 예전처럼 개인이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해서 펀드, 그러니까 투신 쪽에 돈이 몰리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 투신에 돈이 없고 연기금도 대기자금만 있을 뿐이지 주식이 빠지면 내가 사주겠다라는 거지 연기금이 갑자기 우리 연금에 돈을 갑자기 돈을 많이 부어서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뭐 주식 뭐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 규제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연기금이 막 돈이 많이 늘어날 리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를 많이 하지 않으면 개인이 펀드에 돈을 많이 넣지 않으면 이제 기관 자체가 돈이 많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기관의 매수를 보면요. 투신권에서의 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투신권의 매수가 1조 332억 원. 네. 그러니까 기관이 1조 1000억 원 샀는데 1조 1300억 샀는데 거의 대부분을 금융 투자에서 샀다라고 봐야겠죠. 금융투자는 증권사잖아요. 그렇죠. 증권사 네. 계정입니다. 증권사 계정이라는 게 뭐예요? 증권사 그러니까 증권사 계좌에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도 증권사 계좌에서 사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개인이죠. 아 개인 계좌. 계좌 명의. 그렇죠. 무슨 증권사? 그럼 증권사들 그렇죠. 자기들 돈. 맞습니다. 자기들 돈과 플러스 예. 증권사들이 ETF LP 역할을 합니다. 네. 그 LP. 그것도 자기들 돈으로 하죠. 그렇죠. 예. 그게 금융투자 계정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오늘 매수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증권사 고유의 자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겠죠. 1조 원씩 살 게 있었으면 뭐 그렇죠. 왜 갑자기 어제까지 안 사다가 오늘 왜. 그리고 자본도 그렇게 많지 않고 증권회사가 또 그렇게 많이 주식을 샀다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식을 운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겹친 것 같긴 한데 네. ETF를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많아지면서 네네. 그들에게 ETF 물량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주식을 사들이는 뭐 혹은 뭐 선물을 사들이더라도 그게 결국 주식 사들이는 걸로 옮겨질 테니까 네. 그런 물량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네. 매수가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가 좀 시장에서 뭐 뉴스도 볼 것도 없었겠네요. 뭐 그냥 뉴스도 구경 뭐... 구경 불구경 그렇죠. 와. 불이 확 일어나니까 와 불났구나. 지금 이제 오늘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번 주부터 그랬습니다. 이제 언택에서 컨택으로 네. 약간 옮겨가는 기존까지의 주조주제라고 하면 이제 언택트 관련주, 소프트웨어 네. 뭐 이런 쪽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이 주를 잃었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은 컨택 오늘 이제 강세를 보인 게요. 은행주 업종이 8%가 올랐습니다. 네. 철강이 6% 올랐거든요. 어제 뭐 그 카타르에서 유조선 뭐 100대 수주했다 이런 것도 오늘 동국제약은 뭐 상한가를 갔어요. 여기다 전기전자 유조선을 그 철강으로 만들었나 거예요. 그렇죠. 배 만들려면 이제 철판이 필요하니까. 예.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5%가 올랐고요. 반면에 서비스 업종이 1.7% 하락했고 네. 의료 정밀 뭐 바이오헬스케어 이런 쪽 이쪽이 1.6% 하락했습니다. 음식료도 1.2% 하락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의 손바뀜. 그러네요. 순환매네요. 순환매가 그동안 올랐던 건 안 오르거나 내리고 네. 많이 오른 건 많이 떨어지고 네. 그동안 안 올랐던 건 오르고 그러니 반도체와 은행에 무슨 호재가 있어서 올랐습니까? 이런 질문은 오늘은 유효하지 않네요. 네.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알겠어요. 안 드리겠습니다. 대개는 이런 식으로 골고루 돌아가는 순환매가 이제는 그럼 또 다음에는 그동안 안 오른 게 뭐지 생각하면 이제 눈에 잘 귀에 안 들리고 눈에 안 보이죠. 뭐 그렇죠. 이게 그런 걸 찾으려면 다 한 바퀴씩 이제 돌지 않았나요? 네. 얼핏 그런 걸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찾을 수 있게 하겠죠. 근데 예. 그게 그 순서가 언제 돌아올지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음흠. 지금 사실 워낙에
고밸류에이션 업종들이 상승을 네. 하다 보니까 피로감에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올 한 해 70%가 70% 80%가 올랐는데 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거고 우리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PER이 13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이익은 계속 떨어지는데 주가만 올라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저희 우리 시청자들처럼 네. 야, 다음에 뭐가 오를까 이러면서 대형주 중에 밸류에이션 낮은 거 뭐가 있나 이렇게 찾게 되면 그런 쪽으로 또 순환매가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희소성의 원리라고 다이아몬드도 세상에 많이 없으니까 가격이 좀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전에는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 밸류에이션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익 떨어지고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싼 종목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네. 희소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다른 거 뭐 PER 뭐 20배 30배인데 이거는 8배 9배뿐이 안 되네라고 하면서 이제 사게 되는 거죠. 워낙에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아마 오늘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 뭐 이런 거 상승하는데 한 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3차 추경 규모가 발표된 거는 잠시 후에 이 추경 발표와 맞물려서 금리가 변동하는 그 문제는 구혜영 애널리스트께 좀 여쭤보면 되니까 그건 거기서 좀 심화학습을 할게요. 그거 말고는 혹시 뭐 다른 뉴스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뭐 지금 미국 이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네. 하나 등장했는데 이게 플로이드 시위 미국 이제 흑인들 네. 시위 요거 예. 관련돼서 최근에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저도 네. 이제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달러 약세 쪽으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붙이기 나름이에요. 갖다 그러니까 붙이기 나름인데 이렇게 미국이 혼란스러우니까 세계가 불안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이고 달러다. 그럼 또 달러 오르는 거고 그렇죠. 그건 이제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흥국이라든지 예, 에너지 뭐 이런 쪽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논리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 일단 플로이드 시위가 네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대선 레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악재로 작용하고 그렇죠. 92년도에 92년도에 LA 폭동이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흑인들의 클린턴 지지율이 83%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때 뭐 흑인 폭동 때문에 난리가 그래서 이제 조지 부시 그 당시에 재선에 실패했거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중에 하나는 좀 과잉 진압하면서 이제 백인들을 자극하는 거죠. 표를 자기 표 결집시킨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게 꼭 백인만 집결시키는 게 아니라 흑인도 집결시키는 반대로 예. 마이크 조던 같은 그 농구 스타가 원래 이제 인종이나 이런 언급은 전혀 안 하다가 최근에 이런 이제 흑인들도 다 들고 일어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선 레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에요.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왜냐하면 기업 친화적인 사람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전혀 기업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은 약간 중립적이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민주당 얘기죠? 그렇죠. 미국 민주당. 네. 미국 민주당은 기업 친화적이지 않아서 뭔가 좀 큰일 날 뻔했네요. 또 큰일 나요. 그렇죠. 해도 되는 거지.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정책이 이제 친환경 정책 이런 거다 보니까 아하. 별로 이제 반기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좋지 않다. 중국이랑 자꾸 싸우는 게 기업 친환경이에요? 친기업이에요, 그게? 그런데 중국이랑 싸우는 거는 오바마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럼 공화당이 되면 중국은 큰일 날 거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더 강하게 밀어붙일 거다. 그 나스닥 중심의 팡 기업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좀 적대적인 것 같긴 하던데 아닌가? 아닙니다. 트위터 잘 쓰는 거 보면 열혈 열혈 뭐 샌더스나 워렌이나 이런 사람 하면 대기업을 분할시켜 버린다. 네. 그런 게 정책이거든요. 훨씬 더 안 좋죠. 아하. 네. 그래서 민주당은. 시장으로 봐서는 트럼프가 계속 집권하는 그렇죠. 게 좋은데. 네. 뭐 금융 규제 계속 다 풀어주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안 좋은 분위기네요. 시장으로 봐서는. 그렇죠. 네. 또 하나 보면 지금 경제 폐쇄를 다시 풀어놨더니 네. 이 시위 때문에 상점이 다시 폐쇄되고 있다라고 해요. 나이키 이런 데 지금 다 싹 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점이 다시 폐쇄되고 있고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런 거 다 매장 폐쇄했거든요. 네. 여기다 통행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20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기업 이익에는 또 부정적일 수 있고. 네. 세 번째는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시위를 하는 시위대가 모일 거 아닙니까? 예. 미국의 6월 1일 확진자가요. 49,598명. 음흠. 2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네.
지금 4만 9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피크를 넘어섰거든요. 누적 확진자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1일 확진자. 하루에 새로 나온 네. 분이? 네. 미국은 많이 줄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렇지 줄었어요. 않다는 거죠. 2만 명대에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더 안 좋아졌네요. 새로 확진자 신규 확진자 숫자로만 보면. 그렇죠. 원래 3만 6천 정도에서 2만 명대로 떨어졌었는데 네. 이게 6월 1일 날 4만 9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전파가 좀 빠른 거. 이게 또 흑인들이잖아요. 그러네요. 그 보건이나 이런 쪽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문제가 좀 심하다라고 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달러 약세는 사실 신흥국한테는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원자재 가격도 박살났고 한다면 이제 전 세계가 안 좋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유가는 지금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원자재는 강세, 달러는 약세. 이렇게 되면 달러 자산에 모여있던 달러,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모여있던 이 돈들이 다른 쪽으로 좀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해석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좀 제발 그렇게 돼야 우리나라도 제가 뭐 잘못했나요? 잘못한 말이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뭘 좀 네. 잘못했는가. 아무튼 그렇게 된다. 그게 시장에는 별로 시장에는 우리 시장에는 좋은 효과입니까? 그럼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그렇죠. 소식이죠? 예. 달러 약세라는 것은 달러에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갈 데가 없으면 신흥국 쪽으로 올 수도 있겠죠. 원자재 강세니까 네. 오늘 게다가 원화도 지금 8원 60전이나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였다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외국인이 뭐 2,049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뭐 오랜만에 좀 2,000억대 순매수를 보여준 것 보면요. 뭐 분위기가 나빠 보이진 않는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박재영 차장님과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목요일에 내일 목요일은 목요일이 제일 좋죠. 한 주 중에. 왜 전 금요일이 금요일이 제일 좋으세요? 네. 약간 기대감 같은 게 있을 때가 더 좋지 않나요? 아 내일 금요일이다. 그런 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뜬금없는 질문이었다는 표정.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